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만들어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수제화 장인이었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 수제화 디자이너가 된 정은임 씨. 아버지의 기술과 그녀의 감성이 더해져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수제화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최근 암을 이겨내고 수제화와 함께 다시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은임 씨를 만나봅니다. 부산 연산동의 한 수제화 전문점. 안에 들어서니 수백 켤레에 달하는 구두가 가득한데요. 저마다 모양도 색도 다 다르죠. 모두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화라고 합니다. 이 신발을 디자인한 사람은 바로 사장님인 정은임 씨인데요. 우리 집 구두는 이제 기존의 기성화에 발을 넣어서 신는 구두가 아니라 사람의 발을 재어서 발에 맞게 구두를 맞춰주는 집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들은 키가 작다든지 높은 구두가 필요할 때, 저도 이제 발이 작다 보니까 이제 굽 높이를 7cm에서 10cm 정도 올리면 앞에 갑옷이가 너무 높아져서 보기가 민망하니까 우리 집에서 특별히 개발한 게 안쪽에 이 갑옷을 파 넣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구두가 두 켤레가 되는 건데 안쪽에 다 파 넣어가지고 아주 착화감도 좋고 편안합니다. 좀 특이한 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보기만 해도 좀 편해 보이지 않나요? 오랜 기간 편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한 덕분인데요. 역사와 전통이 묻어나는 가게입니다. 1952년에 아버지께서 구두 기술을 배우셔서 지금 그 현재로는 71년 됐고요. 연산동에 와서 정착한 지는 56년째입니다. 14살에 구두 구슬을 익혀 평생 수제화 만드는 일에만 열중한 아버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5년 전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장녀인 은임 씨가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은임 씨가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는 특히 여성 고객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몇 년째? 한 5년 됐나? 계절이 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신발을 하고 가죠. 또 저희 엄마도 발이 아프셔가지고 우주에 받은 게 있으시고 해서 여기 와서 맞춰 신고. 먼저 손님 발 치수부터 재는 은임 씨. 서서 체중을 실어주셔야 돼요. 길이하고 볼 등을 재겠습니다. 사람마다 발 모양도 천차만별. 그래서 편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선 정확한 치수는 필수인데요. 발 잴 때 체중이 있습니다. 사람의 체중이 체중에 따라 그 하중 받는 그 압력 때문에 발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몸무게가 5kg 늘었다, 5kg 줄었다 이러면 사이즈가 한 사이즈 정도는 차이가 나니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볼 등을 제대 오른쪽 왼쪽 차이점을 잘 파악을 하고 길이와 그 볼 등의 조화를 맞춰서 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는데요. 이쪽이 지금 길이는 더 길어요. 칼발이세요. 볼이 아주 좁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가 길기 때문에 245를 신었지만 길이 자체는 250이고. 그래서 제가 구두를 사러 가면 항상 왼쪽이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치수를 쟀으니 이제 디자인을 고를 차례. 한번 골라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양피 세모거든요. 세모에다가 이거는 볼 자체가 살짝 넓고 길이를 50까지 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부터 10가지 손님과 사장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발입니다.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이걸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제가 좀 신고 싶은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디자인 작업에 나선 은임 씨. 손님을 응대할 때를 제외하고 늘 이렇게 구두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꺼내 신고 싶은 구두를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철칙이 은임 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한 건 8년 전부터라고 하는데요. 원래 영어 선생이기 때문에 영어에 관심이 많았죠. 전혀 구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가게를 폐업을 하러 내려왔거든요. 이제 가게를 한번 내려와 봤더니 공장이랑 구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치우나 생각하고 하다가 그 원 플러스 원으로 우리 이 구두 신상을 사면 저 공장에 있는 구두를 하나씩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수제와 원 플러스 원 했더니 매장에 있는 구두가 다 완판이 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 손님들도 너무 많고 아버지 고정 팬들도 많고, 그래서 아 디자인을 아버지가 이제 남자 구두 기술자니까 여화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디자인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려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해 두 해 가면서 제가 이 구두 일을 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이건 아버지가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물론 지금 무슨 그 밀라노 구두 박람회 가면 좋겠지만 이제 이런 아버지가 해놓으신 구두를 보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감동을 받았고, 이거는 2005년도 일본 거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 아버지는 해외에 나가는 지인들에게 현지의 신발 사진을 찍어오라는 부탁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남자 구두, 남자 슈메스터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편하게 뭐 키높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자 구두를 조금 강화해서 패션업을 한 그런 구두를 많이 하고 싶고, 특히 이제 편함은 기본이고, 창이라든지 모든 고급 소재를 써서 최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어딘가를 찾은 은임 씨, 도착한 곳은 한의원입니다. 예, 제가 2020년도 10월에 그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더니 그 예상과 달리 상기라는 진단이 나와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주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데요. 그건 어때요? 저기 소화나 식사나. 밥 먹으면 뜸을 떠서 그런지 소화가 잘 되고. 현재 그녀의 건강은 어떨까요?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사실은 위암 3기에 그 생존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이죠. 네. 근데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은임 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컨디션도 많이 안 좋으셨고, 또 항암 치료의 후유증도 앓고 계셨고, 그리고 일종의 우울증도 좀 앓고 계셨고. 다행히 지금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 이 한약에서는 암을 이 나무에 곰팡이가 피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일단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곰팡이 생기는 조건은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혹은 어떤 습기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나무가 약간 썩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려주는 건데요. 바쁜 와중에도 잠깐 병원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지친 몸을 달래주는데요. 근데 맥이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처음 왔을 때는 좀. 죽고 사는 건 내 일이 아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지? 그걸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무척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생존이 제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단계를 벗어나서 또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또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내일 눈을 뜨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은임 씨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분주해졌습니다. 은임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퇴근한 딸을 위해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네가 바쁘니까 맨날 나가야 되고 나는 집에서 뭐 놀고 함께 살살 밥이나 한다. 위암을 앓은 딸을 위해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 매끼 꼭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특히 제가 빠지지 않는 게 케일이거든요. 케일은 뭐 베타카로틴? 그게 다른 채소의 10배 이상이라고 하니까 한 끼당 5장은 꼭 먹고 있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녀. 약도 잊지 않고 먹어야 하는데요. 하나뿐인 딸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찔합니다. 아이고, 말도 못해서 야. 건강에는 지가 자신해가지고 검진 갔다 오더만은 지가 암이라 한다고 그러네. 그래 내가 쫓아 내려갔다 얘가. 뭉쳐. 지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산에 등산을 많이 가고 성적은 수원지 내 산에 그거 가서 돌고 오고 항암할 때도? 항암을 못하겠다 사투만 잘 이겨냈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하는 딸이 어머니는 고맙기만 합니다. 그 굽 10cm로 해서 갑옷이 높이는 그 구두는 좀 특별해가지고 마음을 좀 졸였는데 좋아. 4살 너무 막 매달리지 말고 쉬어가면서 그래갖고 또 구두 그거 안 한다고 밥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늘 서로를 걱정하는 두 사람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은임 씨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큰 힘이 돼주었던 분인데요. 네. 스님 편하세요. 너무 잘 신고 있고 네. 또 옷에 맞춰서 색깔로 네. 색깔을. 같은 연산동에 살고 있어서 익히 알고 있었고 가끔 제가 이 길을 가면은 아버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보면은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눈길조차 안 두고 싶고 오직 구두. 이제 우리 은임이가 내한테 이걸 맡으려고 이제 의논을 함과 동시에 여기 관심을 갖게 됐는데 뭐 거절을 해도 지가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을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내 몸과 같이 신이 딱 붙어서 따라다닐 때 정말로 이거는 잘 만들어진 시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최고의 칭찬이네요. 햇살 좋은 오후, 은임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밖에 나왔는데요. 얼마 전 어머니도 수술을 하신 터라 모녀는 항상 건강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에 활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예, 나는 근데 하루 한 번씩 이래. 나오는데 시간은 될 때는 안 나오고. 저도 어머니랑 편하게 걷는 건 자주 하고 있어요. 건강 악화라는 큰 위기를 겪어보니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두 사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니가 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저기 가게 그 점포 그 보는 거 너무 그 목숨을 매달고 피로해 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그리 하고 또든지 몸도 뭐 건강한 몸이 아니기에 좀 이제 건강 관리 해가면서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막 그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 할 필요 없다. 중간에 제가 투병도 하고 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가 된 건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아마 계속 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존재가 돼서 정말 다시 찾고 또 계속 이어가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정은임 씨. 앞으로도 예쁘고 편한 구두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제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은임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은임 씨는 정말 그 인간 승리
그쵸. 그 말이 너무 어울리네요. 위암 3기에 또 항암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꿋꿋하고 열심히 잘 사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힘이 돼주니까 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푸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근데 네. 너무 애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은임 씨는 원래는 아버지가 하시던 수제화 가게를 이어받고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신데 손님들 발치수 재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편안하고 멋진 신발이 탄생될지 네. 상상만 해도 정말 즐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보다 신발이 더 다양해지면서 손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정은임 씨 앞으로도 예쁘고 편한 신발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선 건강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